사전에 우리 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셨죠? 우리 여기 학원 일보가 대신도 맞습니까? 다시 갑니다. 짠!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우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제 막 들어와서 이제 막 인사를 했는데 벌써부터 만족도 조사를 끝냈더라고요. 내가 뒤에서 봤거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얘들아, 우리 너무 일방적으로 자꾸 수업을 주입하는 교육만 받은 것 같아.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예요. 이거 수업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우리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야.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부터 약 1시간 정도를 떠들 거예요. 이 떠드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 내 고민이 있거나 그런 걸 얘기하고 싶다 하면은 미리 한번 살짝 적어놓으세요. 혹시나 물어보고 싶은 거나 그런 게 있으면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보라고 했더니 어떤 직원은 키가 몇이에요? 집은 어디예요? 이런 건 안 돼요. 그런 거 말고 아셨죠? 여러분의 고민을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날씨가 되게 좀 꾸리꾸리합니다. 그죠? 과장한 입장이 공부하기 싫고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특강이 마지막이에요. 해서 제목은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나를 만난 순간 설레라. 이런 이야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고3 너무 많은 분들 있어요. 한 번 이상 더 하고 있나? 좋습니다. 오늘 그대들이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고 선생님 저 고2입니다. 아가들 김종훈이라는 사람을 안다 손? 심쿵 진짜 그래 사랑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도 나를 아는 친구들이 반 이상이 안 돼요. 진짜입니다. 근데 내가 너무 속상해서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내가 자기소개를 페이지를 만들어 왔는데 안 해도 돼요. 빨리 지나갈 겁니다. 일단 저는 메가스터디의 인간 강사예요. 됐죠? 자, 다음 그 다음에 저는 한길 교사였습니다. 이게 더 웃겨요? 얼굴만 봐도 웃기게 생긴 사람 저예요. 제가 학교에서 무려 7년 정도를 이제 학교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나는 학교 교사였어. 얘들아, 내가 7년 정도 학교에서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서 숨쉬고 가장 가까이서 만나면서 가장 오랜 시간, 하루에 오랜 시간을 함께 숨졌던 교사였어. 무려 7년 동안을 어필하고 싶어서 사진을 봤다? 다 엽기 사진밖에 없는 거야. 학교에서 제가 여장하고 막 한복 입고 입술칠하고 그나마 정상적인 게 아이들 졸업 앨범에 들어왔던 제 학교 교사 모습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단상이 위에 요만큼 올라와 있죠. 이게 여러분 보고 저를 잘 보라고 만들어준 배려는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보다 나이도 많죠? 그리고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죠? 내가 말하는 거는 도움이 되는 조언이지만 똑같은 말을 어머니가 하는데 잔소리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건가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굳이 꺼냈느냐? 요 단상 위에 올라왔다고 해서 제가 뭐 됐냐 뭐가 뭐 있기라고 했냐 얘기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다. 다 버릴게요. 그죠? 여러분을 만나는 인간 김종우로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몇 개 들으시면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의 경험담이지 솔루션이 아닙니다. 누구나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솔루션은 아니야. 단 나는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됐더라 라고 하는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이 특강은 얘들은 학원에서 하라고 시킨 게 아닙니다. 제가 먼저 가서 학원 원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저 아이들 만나고 싶습니다. 자리 한번 마련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전 학원 지점에다. 참 감사하게도 시간 잘 잡아주셨고 강의실도 큰데 잡아주셨고 아이들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무료로 그냥 와서 하는 거잖아요. 뭔가 이랬죠. 왜 하필 굳이 돈이 되지 않는 건데 왜 하필 제일 바쁠 때 왜? 물론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알아요. 동기부여가 다르잖아. 근데 굳이 왜 이렇게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거든.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다. 조금 오글거리긴 한데 제가 애들 좀 좋아해요. 그냥 많은 아이들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제 수업을 듣지 않는 친구들 그리고 뭐 온라인에서는 선생님 제가 뭐 캐스트 잘 보고 있어요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은 한정적이잖아. 나는 동아시아 세계에서 한국 사람 얼굴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고 두 번째 저의 오랜 꿈입니다. 이 꿈 얘기는 나중에 뒤에 가서 이어질 거예요. 다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많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했던 얘기가 많은데 그 중에 오늘은 공부랑 관련된 얘기만 할 겁니다. 진짜 듣기 싫죠? 근데 여기는 학원이니까 공부 이야기만 일단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렇게 언니 누가 앞에 앉으래요? 자, 언니 공부하는 게 혹시 엄청 간절해서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요. 언니,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진짜 너무 막 마음 깊숙이 간절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당당해 다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진짜 간절할까요? 우리가 진짜 너무 이렇게 간절하게 공부를 하는 게 맞을까? 간절하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데? 해서 때는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을 때, 아버지 쪽에서도 꿈틀대지 않을 때,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을 때 저는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갑니다. 물론 저의 첫사랑 이야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나 오늘 진지한 얘기하려고 온 건데 다들 자꾸 막 얘기 한때마다 웃네. 첫사랑 얘기를 알아요? 아니 참 정말 때는 2002년 12월 24일 대전에 있는 둔산성광교회 지하 1층 예배당. 제가 첫사랑 그녀를 봤던 장소입니다. 근데 제가 이때가 고2 때였다고요. 2001년 고2 때. 그러니까 고2 때를 얘기하는 건데 이 얘기 왜 했냐면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았어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학교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한 게 아니야. 나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했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에이 선생님 공부 못했는데 어떻게 선생님 했습니까? 아니 근데 진짜 못했어요. 우리 반에서 절반을 못 넘겼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하는 내 이야기가 여긴 대치동이어서 아무도 공감 못할지 모르겠으나 공부를 항상 1등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고 좋은 대학 나오고 무조건 좋은 거 1등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는 나는 공감이 안 되더라고. 왜? 나는 1등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냥 진짜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으로서 살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내가 서게 왔고 올해 어른이라고 요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을 했는데 진짜 안 되는 겁니다. 해도 안 돼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수학 만든 사람 누구지 알아? 그럼 우리 엄마 어떻게 알아요? 난 수학 만든 사람 있으면 탱고시 타고서 죽여버릴 거야. 너무 싫은 거예요 수학이. 아마 저랑 같은 기분을 느끼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수학은 해도 안 된다라는 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몇 번 하잖아. 어느 순간 나는 수학적 머리가 없구나라고 나 스스로 판단해. 그리고 나는 과감하게 수능을 볼 때 언사외로 대학을 가야지 하고 과감하게 고1 끝나자마자 수학과 과학을 버립니다. 그 당시엔 언수사과외라고 해서 총 5개 과목을 수능 점수를 봤습니다. 400점 만점으로 수능 한 번으로 그냥 결정되는 거야. 수시 없어. 수학이랑 과학을 과감하게 고1 끝나고 버렸어요. 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시면 수우미양 과정의 수학은 다 갑니다. 잘 봐. 나의 전략은 언어, 사탐, 외국어로 대학을 가야지. 근데 수능을 보거든. 제가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아까 아이들이 웃은 것처럼 첫사랑 할인을 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수능 100일도 남지 않았던 때 제가 오른손가락을 농구하다가 오른손 뼈저건이 나가서 부러져요. 나 오른손잡이야. 그리고 2002년이 내가 고3이었어요. 저 축구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하는 축구를 좋아해. 보는 거 말고. 근데 2002년 뭐 했어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했죠? 우리나라 어디까지 올라간 줄 알아? 4강. 월드컵에서 4강. 아시안컵 4강 탈락은 진짜 크리스만 모아요. 그래서 월드컵은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4강을 갔어 얘들아. 미쳤죠? 축구 좋아하죠? 저 고3이었어요. 공부 하겠니? 진짜 너무 잔인했습니다. 망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수능 전날이잖아? 긴장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무조건 뭐 여유롭다고? 아니 공부 잘해도 긴장하세요. 뭐 공부 별로 안 했는데? 그럼 마음 편할 것 같죠? 아니요 그래도 긴장돼요. 왜냐면 수험생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주는 압박이 있거든. 지금 앉아계신 여러분들 공부 누군가 열심히 하고 누군가 열심히 안 할 거거든. 본인이 알아. 본인만 합니다. 수능이라고 하는 거 수험생이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나 압박감은 비슷하게 받고 있을 거예요. 나도 그랬습니다. 수능 보기 전날 잠이 안 옵니다.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누워서 딱 잠이 안 오는 거야. 12시는 어떡하지? 1시에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누워! 뒤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려요. 두근두근. 아, 몰라! 두근두근. 아, 어떡하지? 거실 가서 찾아봐요. 잠 잘하는 방. 요가 가르쳐줘요. 고양이 자세. 미지근한 우유 데워 먹기,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 다 해봤습니다. 근데 잠이 안 와요. 새벽 3시가 넘고 4시가 넘어갑니다. 나 수능 봐야 됩니다. 다음날. 근데 잠이 안 와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때 장사하고 계셨거든. 끝나고 올라오신 게 3시 반쯤 올라오셔. 근데 올라왔는데 내가 안 자고 혼자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제가 19살에 다 큰 남학생인데 너무 짜증나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와서 나를 앉혀놓고 토닥토닥 자장가 불러줬어요. 근데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5시 좀 넘어서 살짝 졸듯이 잠을 자고 바로 일어나서 보문고등학교에 시험을 보러 가죠. 시험 보기 전에 그 보문고등학교 앞에 있는 슈퍼에 있죠? 지금 내 편의점. 캔커피 3개를 연거푸 마십니다. 그 당시에 나도 어렸기 때문에 캔커피 같은 걸 마시면 각성효과가 있었어요. 수능을 보러 갔습니다. 수능 성적표 공개합니다. 제 인스타에도 올라가 있는 캐스트에도 한번 보여드리죠? 충남고등학교 3학년 1반 김종훈. 언수사가 왜 시험을 봤는데 다른 건 다 가려놨죠? 특징 얘기 하나 보이네. 수학 보이니? 제가 이 정도예요. 그래서 수학이 이득이 났어. 어! 수학을 포기했는데 나는 언어 사탐 외국어로 가야 되는데 원사회는 망하고 수학을 잘 봤다고. 좋을 것 같아요? 멘붕입니다. 진짜 멘붕입니다. 고2, 고3 때 내 전략은 언사외를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거야. 다 틀어졌습니다. 수능 한 번으로 끝난 거잖아. 어떡하지? 자, 궁금한 점이 생겨야 돼요. 선생님, 수학을 포기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수학을 1등급 받을 수 있습니까? 비법 말씀드립니다. 이건 적으세요. 중요한 거야. 비법이 있어. 수학을 잘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무리 스포지 않지만 이건 확실합니다. 적으세요. 언어를 망하면 안 돼요. 아니, 그냥 망하면 안 되고요. 언어를 진짜 개같이 망해야 돼요. 태어나서 그 고등학교 모의고사 성적 중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점수를 언어에서 받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이제 재수라거나 삼수라면 보통 국어 때문에 많이 하거든요. 국어를 망하니까 수학시간이 120분이었어, 그 다시. 2시간 동안 이제 80점짜리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내 원래 전략은 80분 동안 언어를 잘 두고요. 120분 동안 풀로 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수능을 잘 보는 거였는데, 너무 짜증이 나니까 잠이 안 와. 레시피를 먹었잖아. 레시피를 먹고 언어를 보는데, 여러분, 언어 문제 풀다 경험 있을걸요? 분명히 내가 보고 있는데 집중이 안 돼서 멍해. 뭔가 무거워. 뿌둥해. 지문 읽고 문제 봤는데, 다시 읽어야 돼. 여기서 못 태어나와. 나중에 풀어야지 필요하는데 똑같아. 그런 느낌 있은 적 한 번 있을걸요? 제가 그 수능에서 그랬어요. 그리고 언어를 제대로 못 풀고 그 각성 효과는 수학 시간에 나타납니다. 커피의 각성 효과는 수학 시간에 나타나서 잤어. 잠이 안 와. 깼네. 15분밖에 안 지났어. 아, 저 어떡하지? 풀긴 하지 뭐. 저 그래도 공통수학 초반에는 풀었기 때문에 고1 때까지 했잖아. 저 집합할 줄 알아요. 교집합, 부분집합, 투블럭 여집합 이런 거 있잖아요. 할 줄 알아요. 그런 거는 해서 풉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 공통수학이 우리 때는 집합, 극합 이렇게 넘어왔던 것 같은데 수연이 나왔어요. 시간이 맞네. 286번째를 볼 쓰시오. 하면 되지 뭘. 근데 맞았어요. 그리고 국가시험이잖아. 도형 문제 나오거나 그래프 문제 나오죠? 우리에겐 뭐가 있다? 샤프신. 길이 제곱 요건가? 근데 맞았어요. 그리고 청소표를 가지고 다닐세면 갑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입시학원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제 형편상 못 가요. 저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닐세한테 가요. 조심스럽지만 좀 원망스러워. 레서트표를 보더니 야 여기 써. 그거 썼어요. 우리 때 그냥 다닐세 쓰라는 거 썼었어. 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썼다? 가나다고 세운대 쓰죠? 자 가군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탈락합니다. 나군 탈락하죠. 다군은 좀 안전밥 쓰죠? 그래서 다군이 다행히도 떨어졌어요. 너무 짜증나는 거야. 다 떨어졌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2003년이 제가 이제 고3이 끝나고 이제 20살 됐다는데 이때 내가 인생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귀어요. 첫사랑스러 보시면 알아요. 제가 이때 여자친구 처음 사귀입니다. 근데 2월 설 연휴 지나고 나니까 재수가 확정됩니다. 강제 재수 얘들아. 여러분 여기서 재수나 삼수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생각해봐. 내가 원하는 계열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만족스럽지 않아서 하는 것과 공부를 원래 잘 못하고 하기 싫은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재수는 차원이 다릅니다. 본인의 선택과 강제 재수는 정말 달라요. 나는 강제 재수를 당한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 집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내가 어디 가서 굶어 죽을 만큼 그렇게 그런 사람 아니지만 제가 성격이 그래도 좀 느글느글하고 좋아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 붙어 먹을 수도 있고 어디 가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나 그냥 돈 벌게. 어차피 우리 집에서 대학 등록금 내는 것도 불가능하고 어제 풀로 학자금 받을 거면 그냥 내가 돈 벌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갔다 오세요? 갔다 오시는데 갑자기 무슨 파플렛 같은 거 갖고 오시더라고. 파플렛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었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도 광주시 초월은 쎄하죠. 지금도 아마 이런 데 많이 있을걸요. 경기도 광주, 이천, 여주, 용인 뭐가 생각나? 기숙학원의 팜플렛을 갖고 오더니 나한테 던져줘요. 그 학원이 여기입니다. 대성학원. 참고로 여기는 내가 스터디예요. 내가 스터디 관계자분들 어서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대성학원 팜플렛을 갖고 오시더니 거기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기숙학원을. 잘 생각해봐.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제만 여자친구 사귀었어. 얘들아 여자친구 처음 사귀면 뭐하니? 지금처럼 썸탈 때 여러분 손잡고 뽀뽀하고 그런 시대 아니야. 그때 처음 여자친구 사귀니까 손잡고 설레 팔짱 끼고 안았어. 안으면 먹고 싶어. 얼굴에 닦아오니? 뽀뽀하고 싶죠? 뽀뽀하면 먹고 싶어요. 왔다 갔다 뭐 하고 싶죠? 왜?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손교육으로 전화해봐요? 자연스러운 거야. 한참 이제 내가 연애를 처음 시작해서 너무너무 좋은데 나보고 재수학원을 들어가래요. 그래서 내가 들어갑니다. 2월 말에 제가 재수학원을 들어갔어요. 이 학원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야. 로드뷰를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기숙학원이 폐쇄가 됐고 새로운 건물로 이전했더라고. 지금은 없어요. 근데 내 기억을 더듬어서 로드뷰로 찾아냅니다. 그 학원은 다음과 같아요. 여기입니다. 영화 세트를 봤죠? 잘 보시면은 지금 로드뷰 보는 거죠? 보이죠? 로드뷰입니다. 여기는 학습동, 여기는 숙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운동장이고요. 운동장이고 이 길 건너편이 하천이 흐르고 뒤에 산이 보여. 나오는 순간 딱 보면 산이 보여. 그래서 기숙학원 갔다 와봤다 손 그래요. 우리 친구들 다 공감할걸? 기숙학원에서는 시간의 흐름은 어떻게 하냐면 산 크기를 가지고 알 수 있어요. 나오잖아? 앙상 안에 좀 있으면 풀을 넣어줘요. 와 크다! 좀 있으면 앙상 안에 나 퇴소해야 돼. 내가 그거를 여기서 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진짜 들어가고 싶지 않게 생겼지. 이거 볼래? 이거 뭐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좀... 아니 잠깐만. 얘들아 제가 2000년도에 들어왔어요. 60년대가 아니야. 무슨 누가 브러드를 못하는 데서 뒷간이라고. 내가 서기가 좋아요. 근데 여기는 축사입니다. 축사. 손을 키워요. 여기서 얼마나 친한 경찰이야. 4월 5월 때 창문연구 수업하죠? 어우
냄새부터 똥파리부터 얼마나 친환경적인데. 이렇게 친환경적인 학원에서 제가 이제부터 재수를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 진짜 들어가기 싫었다 그랬죠? 진짜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들어갔을 때 8명이 한 방에 썼어요. 1층에 4명, 2층에 4명. 근데 들어갔는데 여자친구도 보고 싶죠? 우리 엄마 아버지도 보고 싶죠? 나 이제 20살이야. 군대 가기 전이야. 이제 20살밖에 안 됐던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한 번도 이런 단체 숙소 생활 안 하다가 들어가니까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6시 반에 깨웁니다.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밥을 먹으러 가래. 밥을 먹었어. 교실로 가래. 갔어. 수업 들을래. 수업 들었어. 자습하래. 자습했어. 나오래. 나갔어. 씻으래. 씻었어. 자래. 잤어. 6시 반에 깨워. 내가 사육당하는 느낌이야. 진짜야. 이게 사육이야. 사육. 얘나 나나 뭐가 달라요? 아, 진짜로.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진짜 부끄럽지만 제가 기숙학원 들어가자마자 울었습니다. 어떻게 울었냐면 처음에 들어가고 나서 그 이튿날인가부터 자꾸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할 수 있을까? 내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 아닌데 옆에 보니까 다들 열심히 하는데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나만 혼자 딴 생각하고 나만 혼자 집중 못하고 나만 혼자 지금 멍 때리는 것 같은 거야. 다 열심히 해 보이거든. 뭔가 나 혼자 여기서 혼자 이렇게 동그랗게 놓여진 느낌? 그러다 보니까 적응을 잘 못하는가 보다 싶어서 혼자 밤에 배에 이렇게 누워서 혼자 울었어. 근데 중요한 건 며칠 지나고 나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영수한 친구가 나한테 갑자기 딱 다가오더니 힘드냐? 물어보는 거야. 제가 공부를 잘못해서 6개 문과반 중에 밑에서 두 번째였거든. 같은 반 친구들끼리 겉으로는 잘 지냈어. 나 혼자 속으로 혼자 숨죽여 운 거야. 근데 내 옆에 자고 있었거든 경수가.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 야 힘드냐? 그래. 아니 괜찮은데? 그랬더니 친구가 뭐랬냐면 너 웃었잖아 경수야 이런 거야. 아니 남자들끼리 한 얘기니까. 근데 제가 믿기 어렵게 하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 원래 비속 안 씁니다. 원래 씨발 존나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좋아해서 하는 말이야. 너 울었잖아 경수야 이런 게. 안 울었어. 뭔 소리야. 야, 내가 봤어, 너. 울었잖아! 그래, 내가 뭐라고 할게. 봤어?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2월 말에 들어갔잖아요. 이 친구는 우선 선발반. 뭐 그런 것처럼 일찍 들어와서 나보다 두 달 정도 일찍 생활한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게. 야, 우리 같이 힘내자. 라고 나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힘든 거, 내가 몇 중 상인지 이제 한 달밖에 안 지난 거, 기타 등등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제 학습 메이트가 된 거예요. 같이 이제 공부하자가 된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함께 공부하는 친구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단, 그 친구를 이 친구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친구로부터 우월감을 느끼거나 그 친구를 시기 질투하거나 그럴 거면 아예 없는 게 나아요. 진짜로 그냥 내가 힘든 거 얘기하고 힘든 거 얘기하면서 서로 으쌰으쌰하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해서 내가 공부를 시작합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이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랑 또 공부해야지! 마음먹으니까 내가 못할게. 목표부터 정합니다. 책상에 붙여놔야죠. 누가 앞에 앉으래? 목표가 있어요? 물어봐도 돼요? 안 물어봐도 돼요? 언니 물어봐도 돼요? 안 물어볼게요. 물어봐도 돼요? 우와. 제 철학적이었죠. 나는 대학을 물어본 거였는데. 고맙습니다. 목표 대학 있어요? 안 돼요. 아니 왜 이렇게 여기 다 비? 자 물어봐도 됩니까? 안 뭐 어디 물어봐도 돼요? 연대요. 자 물어봐도 돼요? 고대요. 나도 똑같아요 얘들아. 공부를 시작하니까 목표 대학을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정했어요. 공주사범대학교 역사교육학. 충청남도 공주에 있습니다. 제가 대전 사람인데 대전의 공립학교 교사들은 거의 다 공주사대예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임용고사 합격률 압도적 1위 공수사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범대는 애들은 임용고사 합격률이 중요해. 공사범대학교가 굉장히 잘 보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나의 목표는 공사대 역사교육과. 그러면 내가 집에서도 대학을 다닐 수 있으니까. 대전이니까. 그래서 여기 가야지. 근데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입시 요강을 찾아봐야겠다 싶어서 찾아보니까 이런 게 뜨는 거예요. 나 어떡해. 수학이랑 과학이 필수해. 난 고등학교 1학년 이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이걸 하래. 과학은 어떻게든 해보겠어. 근데 수학이 문제인 거야. 수학이. 고1 때 그 현실의 벽, 수학의 벽을 느껴서 버렸던 사람인데 다시 2년, 3년이 지나면서 다시 하려니까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학생한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선생님, 제가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갑자기 주소도 하더니 이런 프린트를 하나 줘요. 풀어보래요. 못 풀겠는 거야. 근데 갑자기 주소도 하더니 뭘 꺼내줄게. 요걸 꺼내주는 거예요. 중3 자습서. 선생님, 저 20살입니다.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펴서 풀어보래. 못 풀겠는 거야. 중3 자습서부터 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전에는 영어 단어, 언어를 했고요. 오후에는 탐구랑 외국어, 영어를 했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올 수학이었어요. 이따가 내가 노트 보여줄 거야. 근데 수학을 하다 보니까 난 수학이 되게 어렵고 짜증났거든.
근데 내가 기초가 없었나 봐요. 완전 기초였던 중3 자수를 푸는데 진짜 쉬웠거든. 쉬운 것부터 단원별로 풀다 보니까 조금씩 풀리는 거야. 이 공식을 대입해서 그냥 대입해봤더니 나오네. 이건 재밌잖아요. 빗겨내겠지만 수학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수 한 번이 끝나니까 두 번째 중3 자수 주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학의 정석이랑 개념을 풀었어요. 점점 올라가네. 우와, 내가 하니까 공부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고 성적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아예 바닥이었잖아. 아예 바닥에서 시작하니까 조금만 올라도 뭔가 확 올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합니다. 제 인생에서 공부를 제대로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시기는 딱 두 번이야. 언제? 첫 번째는 재수할 때, 두 번째가 인고 준비할 때입니다. 딱 두 번. 나는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딱 두 번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하면 돼. 나는 책상 앞에 단 한 번도 엎드리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이거는 선생님 기억이 미화된 거 아닙니까? 졸긴 했겠죠. 아니요, 졸지도 않았습니다. 선생님 그거 또 애들한테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너 진짜 열심히 했어? 네.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본인이 스스로 알아. 내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근데 나는 나한테 물어볼 때 내가 나 스스로한테 부끄러움 하나도 없이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이때는 단 한 번도 졸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물어보거든. 선생님 어떻게 안 졸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그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솔루션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담이에요. 솔루션이 아니야.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 그건 모르는 겁니다. 저는 첫 번째, 가상의 라이벌을 만들었어요. 중요한 거는 라이벌이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가상이 중요한 거야. 이거를 없애잖아? 근데 이상한 거야. 예를 들어서 너 내 라이벌이더라. 슝. 뭐 이상하잖아. 너 몇 점 받았어? 내가 졌어! 이럴 수 없잖아요. 가상이 중요한 거야. 내 마음속의 라이벌. 자, 제가 그 대성에서 공부할 때 우리 반에서 자습하고 반에서 수업 들었거든. 그때는 자습이 따로 없었다고. 근데 요쪽 여기 맨 끝에 있는 친구가 그 당시에 책상이 이런 책상이야. 그냥 책상에다가 그 박스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독서실 책상을 지가 만들었어요. 테이프를 붙여서. 근데 걔가 참 잘 만든 게 고개를 숙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고개를 들면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잘 만들었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친구를 라이벌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나보다 공부를 못했습니다. 퇴소할 때까지 나보다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만 무조건 라이벌이야? 아니, 못해도 상관없어. 열심히 하잖아. 진짜 열심히 하면 돼. 그래서 그 친구를 보고 내가 속으로 라이벌 정한다네. 가서 물어봅니다. 잘 지냈으니까 친구들끼리. 친구야. 너 이거 박스 어디서 구했어? 이거 좀 나도 따라하면 안 돼?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러니 그 친구가 그래, 가자. 분리수거장 가서 같이 이제 박스를 구해서 얘가 만들어줬어요. 어디에? 정반대편. 똑같이.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우리 교실은 이쪽에 책상 두 개가 박스로 가려져 있는 거지. 중요한 건 나는 그 친구를 라이벌이라 정했는데 그 친구도 어쩌면 나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었겠죠. 서로 의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쁜 의미의 라이벌이 아니었어. 왜? 만약에 이 친구가 나를 시기 질투하거나 내가 이 친구보다 항상 공부를 조금 더 잘했기 때문에 나한테 뭐라고 억하심정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거 가르쳐줄래? 라고 했을 때 안 가르쳐줬을 거예요. 뭔데? 꺼져. 이랬겠지. 그렇잖아. 근데 이 친구가 참 고맙고 착한 게 그렇게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친구가 화장실 가기 전에 나는 화장실 안 가는 거야. 이 친구가 이 교실에서 빠져나와서 숙소로 가기 전에 나는 숙소 안 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나 혼자 생각하는 거야. 혼자. 그리고 이 친구가 여기 교실 문에 문을 열고 가장 먼저 왔거든. 내가 얘보다 먼저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숙소에서 얘가 6시 반에 우리가 기상인데 6시 20분쯤 일어서 음악이 나와. 일어나야지. 나가고 있더라고. 짜증나는 거야. 내가 이거 빨리 가고 싶거든, 교실에. 그래서 나는 6시 10분에 일어납니다. 10분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때는 그 샤워장 가서 샤워를 하고 잠을 깼거든요. 찬물 샤워 같은 거 다 할 줄 알잖아요, 그죠? 나는 어릴 때는 가능, 지금은 못하지만 찬물 샤워에서 잠을 깨고 그 다음에 교실에 왔냐. 어느 날은 내가 먼저 가고 어느 날은 얘가 먼저 가고. 얘가 기상시간을 땡기네. 6시 일어나더라고. 이거 봐라. 내가 5시 50분에 일어나요. 경쟁이 붙었어. 그리고 얘가 5시 50분 그 앞으로는 둘 다 못 땡기겠더라고. 그래서 둘 다 그냥 공공연히 말은 안 했는데 5시 50분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는 걸로 서로 합의가 된 거지. 그렇게 해서 가상의 라이벌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여러분, 바장 안에 시스템을 보니까 고개를 들면 여러분 앞에 쫙 친구들이 보이더라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누군가는 떠오를 수 있어.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친구. 진짜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건 모릅니다. 내가 저 친구보다는 항상 뭐 열심히 해야지. 저 친구 화장실 가기 전에 일어나지 말아야지 하는 라이벌 한 명 정해보세요. 그러면 승부욕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요지가 뭔지 알겠죠? 라이벌 중에서 그 친구랑 내가 스스로 속으로 경쟁해보세요. 그럼 생각보다 견딜만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이거는 조금 태박히는데 사와사라고 하죠. 사와사 가는데 특정 대상에 공부하는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나를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 공부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합리화를 잘 시켜요. 왜냐면 나도 그랬거든.
우리 인간은 내가 나 스스로에게 상처 주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해요. 그걸 조금 더 어려운 용어로 바꾸면 뭐가 된다? 나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저거 뭐라 그래? 아! 자기 방어 기제. 그래. 자기 방어 기제가 나타나.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과장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뭐 휴가를 나왔대. 휴가를 나와서 야 잠깐 보자 해서 야 나 공부해야 돼. 아 잠깐 이렇게 한 시간만 봐. 해서 아 한 시간 안 돼. 30분만 볼게. 30분만 보겠니? 한 시간 반 놀아요. 그리고 한 시간 반 놀고 들어올 때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 이렇게 리프레시하고 조금 쉬고 한 시간만 쉬었으니까 되지 않잖아? 그 후폭풍이 그날 저녁까지 계속 갈걸? 그렇게 됩니다. 원래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이 잘못하는 게 아니야. 원래 인간이 그래. 그래서 나는 내가 재수를 하는 시기에 공부를 하면서 나는 내 공부의 의미를 어머니 아버지한테 줬어요. 왜냐면 이따가 얘기하면 잘 못 살아. 되게 못 살아.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계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랑 우유 배달을 했고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신문 배달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고등학교 학비를 냈고 그래야만 우리 집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집에 못 들어옵니다. 왜요? 누가 기다리고 있거든. 빚쟁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못 들어와. 근데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줄 테니까 들어가. 그렇게까지 결정하기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겠니. 내가 그걸 알잖아. 내가 장남이거든. 우리 집안 사정을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내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는 꼭 대학에 붙어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봐야지. 나는 꼭 대학에 붙어서 장학금 받고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선물해드려야지. 나는 꼭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다 보니 이게 내 임고실 책상이었어요. 내가 재수학원 때 사진이 없습니다.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없거든. 화질이 왜 이러냐고요? 사이월드입니다. 이게 내 책상인데 잘 보면은 여러분 똑같죠? 강화도집 왜 하필 강화도를 붙여놨을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써놓으면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확대해볼까? 여기 누구게? 우리 엄마 아버지 사진이야. 나는 재수할 때도 그렇고 임고 준비할 때도 그렇고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진을 항상 책상 앞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사진을 같이 붙여놨어요. 재수할 때. 왜?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공부하다가 너무 졸리거나 졸 것 같을 때가 있잖아. 아 너무 졸린데? 이렇게 기대죠. 뒤로. 엄마 아버지 사진이 보여. 졸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엄마 아버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그래서 못 쫍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랑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단!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머니 아버지랑 사이가 나쁘지 않다면 엄마 아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비싼 러셀 등록금과 이렇게 비싼 학원비를 내면서 이렇게 비싼 교재비를 결제할 정도로 뒷바라지를 해주신다는 거는 진짜 사회생활을 힘들게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투자하고 계신 거야. 그걸 한 번만 생각해보잖아. 엄마 아버지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내가 좋을 수 있냐?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가 책상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책상에서 일어난 겁니다. 졸리잖아요. 일어났어요. 세수했어요. 스트레칭했고요. 막 체조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3주, 4주, 한 달 정도 해보잖아요. 그게 몸의 습관이 됩니다. 오전에 자꾸 졸아서 너무 힘들어요. 오전에 졸릴 때마다 몸을 움직여보세요. 우리 몸은 닿는 면적이 많을수록 점점 늘어집니다. 서 있을 때가 가장 쌩쌩한데요. 앉아있으면 눕고 싶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앉아서 기대서 이렇게 팔짱 끼고 수업 듣는 것보다는 들 때고 하는 게 훨씬 집중이 잘 되죠. 당연한 겁니다. 잠을 깨버릇하니 그게 습관이 되면서 하루의 루틴이 만들어집니다. 한 번에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한 번에 습관을 바꿉니까? 하기 싫은 걸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그 힘이 필요한 거야. 나는 그걸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줬다. 여러분은 누구한테 주든 상관없습니다. 내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긍정의 힘이라고 늘 얘기하는데 잘 생각해봐. 이게 누구나 다 한다는 얘기는 뭐 제가 어릴 때도 들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중요하니까 끊임없이 누군가 얘기를 하겠죠. 근데 끊임없이 누군가 얘기한다는 건 안 한다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강한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여기 메가스터디에 처음 왔을 때 얘들아 처음으로 찍었던 캐스트 영상이 있어요. 첫 번째 캐스트가 뭐였게? 제목은 의심하지 마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자존감이 무너진 채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얘기 몇 마디 남잖아? 남학생 미안합니다. 여학생들을 데리고 내가 한 명씩 상담하잖아요? 절반 정도 내가 울릴 수 있어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10명 중에 2, 3명은 울더라고요. 제가 학교 상담을 진짜 많이 했거든. 그래서 그냥 의식적으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건 미친놈이야. 이건 안 돼. 말로 안! 할 수 있어! 이건 안 돼. 이건 아니야. 근데 내 스스로 진짜 할 수 있다고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은 어릴 때는 작은 거를 성공해도 엄마 아버지가 와 아이고 우리 애기 너무 잘했다 칭찬을 많이 해줬거든요. 인정을 해줬다고. 근데 크면서 자꾸 잔소리 듣고 하니까 우리가 주눅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건강하게 보내고 무사하게 보내고 지금 러셀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를 눌러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얘들아 집에 가서 나 오늘 뭐했지? 아 하루 종일 엎어져 자고 한번 쳤나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출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두겠다고 때려치지 않았잖아. 그럼 잘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남들의 응원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하나 보여줄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도 임고실 책상에 이런 걸 붙여놨어요. 나를 만드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제 좌우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업본에 있죠? 1차 합격이 뭐, 뭔가 칸이 안 맞죠? 불합격이었어요. 제가 합격을 바꾼 겁니다. 이거 지은 거야, 그림판으로. 나도 합격하고 싶었거든. 그리고 밑에 있는 한문, 한문을 다 읽을 줄 알아요. 근데 다 까먹었어요. 근데 뜻은 내가 기억합니다.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는 능히 시간이 주어져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뜻이야. 여기 지금도 남아있긴 한데 여기에 굳은살이 너무 뿌듯한 거야. 펜을 한 동안 잡으니까 옆에가 여기가 굳은살이 비겨요. 쓰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런 걸 자랑하려고 올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나는 굳은살 베기는 게 좋아서 공부를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말로 바꿔줄게. 제가 좀 이따가 플랜으로 한번 이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제가 수학 노트예요. 재수한테 썼던 수학 노트입니다. 잘 보세요. 수능곡이 D-31, 33일에서 22일까지인데 제가 아까 수학 공부했다고 했죠. 근데 우리 때는 그 기숙학원에 그런 게 없어서 일반 노트를 아까 봤던 노트를 사요. 근데 난 그냥 공부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할게? 여기 앞에 처음 노트를 사잖아. 노트를 사면 여기다가 씁니다. 뭐라고? 오늘 며칠이야? 2024년 2월 15일 이 노트를 샀다. 나는 이 노트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 잘해야지. 뭐 다짐 같은 거 써. 끝났어. 그럼 맨 뒤에. 누구? 자, 이 뒤에다가 이 노트를 쓰는 동안 나는 이러이러했으니까 이러이러했다. 이만큼 성장했다를 썼어. 보여줄게. 이거를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아이들이 잘 안 믿는 것 같아서 제가 대전 부모님 댁에 가서 실제 제 리빙박스가 두 개가 있거든요. 제 모든 인생은 거기 다 담겨 있습니다. 못 버리겠더라고. 수학 노트를 한 번도 안 버리고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노트를. 재수할 때 했던 노트가 아니라 20년 전이야.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 왜? 내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그리고 그때 노트를 보잖아. 내가 치열하게 고민했고 치열하게 했고 나가 보이거든. 찾아볼게요. 자, 디마스 25일. 후, 이제 긴장이 되는 모양입니다. 문제 풀면서도 긴장이 되고 채점하면서는 떨린다. 어, 열심히 이름 나왔네요. 여기 봐봐. 하루를 3일처럼 보내자 라고 해서 10월 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이 노트를 이렇게 쓴 겁니다. 요 안에 있는 노트. 수학을 열심히 했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나 스스로가 못 믿겠잖아요. 일기 쓰세요. 이거 누구 보여주려고 쓴 거야? 이거 아무도 몰라. 그냥 내가 나한테 다짐을 쓰면 돼. 내가 나한테 편지를 쓰면 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나를 만드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난 반드시 한다. I can do it 이런 거 써놨잖아. 되게 유치하지만 내가 나 스스로한테 다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 노트를 쓰는 동안 난 열심히 해야지. 끝났어. 끝나고서 뭐라고 썼겠니? 난 반드시 한다. 해내고 만다. 이런 거. 그냥 스스로 한번 믿어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 그 작은 차이가 한 시간을 더 앉아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줄 겁니다. 아이들이 플래너 같은 거 아까 전에 그 스케줄러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서 특강하니까 플래너 쓰는 걸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선생님 플래너 쓰셨어요? 저 플래너 쓰는 것 때문에 이리 갔는데 어떻게 써야 될까요? 물어보는 친구가 있거든. 물어봅시다. 내가 물어볼게. 플래너 쓰고 있다. 손. 내세요. 왜 안 써요? 오늘 데스노트에 났을 거죠. 플랜을 안 쓰는데 데스노트 쓸 것 같아. 그대 사진을 내가 공개해가지고. 자, 플랜 한번 볼까요? 저도 플랜 씁니다. 공부할 때 썼던 플랜을 보여드릴게요. 내가 인고 준비할 때 썼던 것밖에 없어. 스케줄러라고 하죠. 우리 그냥 XX 치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봐봐. 2020 역사교사 김종욱이 교육학하고 모의고사 풀고 그다음에 전공기부서하고 한문사례 다 읽기 김종욱 써놨어. 그러니까 자기한테 하는 거지. 나는 역사교사야. 나는 역사교사야. 해놓고 잘 보시면은 불면 난 불면증을 다 알고 살았어요. 왜냐면 수능 볼 때 내가 못 잤죠? 그게 큰 트라우마입니다. 큰 시험을 앞두면은 그때의 기억이 십수년이 지나도 계속 남아있어. 아마 재수하시는 분들은 이번 올해 수능 준비할 때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걸? 그 수능 직전이 되잖아요. 작년처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게 있어. 근데 내가 불면이 있더라고요. 다음 10월달 임무 얼마 남았어요. 긍정의 힘, 뭐 퍼스티브 띵킹에서 숙면, 제가 좀 잠 좀 자자. 계속 불면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해서 나도 플래너를 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학자금. 와, 저는 근데 학자금을 31살 때 다 가봤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플래너를 쓸 때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거 갖고 왔어. 물어볼게. 일단 플래너를 쓰신 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굳은살 얘기했잖아. 내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8시간 순공 시간을 채운 건지 플래너에 8시간 순공 시간을 예쁘게 형광펜으로 칠하기 위해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건 아닌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김종훈이 굳은살 베기는 게 좋아서 앉아서 공부를 한 것인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굳은살이 베겨진 것인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즉 플래너 쓰는 거 추천합니다. 공스타그램 올려가지고 내가 자극받는 거 추천해요.
좋습니다. 단, 그게 주가 되면 안 돼. 그거는 확실하게 구별하세요. 만약에 플래너를 쓴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정리한 플래너인지 플래너를 이쁘게 만들고 누군가한테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구별하셨으면 좋겠다. 요 얘기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다음!